아이방의 퍼즐. 어린이방 책상에 동물들이 쓸쓸히 흩어져 있다. 동물 조각을 서로 겹치지 않게 틀에 전부 끼워서 동물 퍼즐을 완성하자. 조각을 선택하고 A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겹치지 않게 껴넣으랍니다. 코끼리 뭐야? 이거 이렇게 끼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잖아, 애초에. 아, 또 퍼즐이야, 근데. 아, 자꾸 퍼즐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싫은 퍼즐.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의외로 빨리 풀릴 수도 있겠는데, 사람이? 라고 하고 싶지만, 코끼리가 너무. 됐다고? 이러면 어떨까? 이것이 진실이다. 아리아드네 정체는 설마? 이제 마지막 비밀이 풀립니다. 아리아드네의 정체? 자, 이제 해결합시다. 드디어 엔딩인가? 수수께끼 게임은 종료됐다. 패자는 지하에서 나와 홀로 돌아오도록. 뭐지? 야, 다들 이 방으로 돌아왔네. 어찌 이런 일이? 일곱 대부호가 수수께끼를 모두 못 풀다니. 그럼 우린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는 건가? 이럴 수가? 결과가 어찌 됐든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후회는 없어. 네, 저도 동감이에요. 오, 카트리, 자네도 돌아왔군. 카트리 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걱정했어요. 걱정? 무슨 걱정? 모두 다 실패한 것 같군. 제약은 이미 상륙되었다. 이것으로 너희는 모두 파산이다. 파산이요? 아쉽지만 이 계약은 전부 무효야. 왜? 네? 자네들 이 성에서 뭐라는 겐가? 얜 뭐야? 왜 왔어 얘는? 아스퍼로 경감님, 여길 어떻게? 아스퍼로 경감님, 늦지 않게 와주셨네요. 카트리, 왜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한 건가? 아스퍼로 경감님께서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파악하신 뒤에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증인? 누굴 체포하는 게 아니라? 카트리, 그 말은?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습니다. 이 성에 관한 모든 수수께끼가요. 뭔데? 응? 에? 일단
이곳에 모인 일곱 분의 공통점부터 설명해드리죠. 여기에 모인 일곱 대부 여러분은 과거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채굴하는 조사단에 참가했던 멤버시죠? 아, 다이아몬드 광산?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요?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손에 넣은 여러분은 그 돈을 기반으로 저마다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런던을 대표하는 대부호 자리에까지 올랐죠.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아란데일이 소유한 토지 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토지에서 얘네가 다이아몬드를 캔 거요? 뭐라고? 뭐라고? 아란데일이 그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의 가문은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아리아드네는 아란데일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을 빼앗아간 여러분에게 복수하려던 건 아닐까요? 이상한 트집 잡지 말아주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장소는 아란데일 씨의 사유지는 아니었을 것이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뭐라고? 당신이 이 바보 같은 게임에 참가한 것도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닌가요? 이 게임의 기획 자체가 당신들에 대한 아리아드네의 협박이었으니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다 풀었는데 뭘 또 풀어? 부호왕 아리아드네의 정체. 그는 우리에게 실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누군데 그래서? 오! 부호왕 아리아드네의 정체는 당신이야. 누구야? 에? 네? 노아가 범인이라고? 노아 몬톨. 이제 순순히 자백해. 노아라고? 아니, 노아가 범인이야? 카트리 씨,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리아드네 일리 쿠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방장님, 저 자고 왔어요. 굿모닝입니다. 카트리 씨는 아마 모든 걸 다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아, 두근두근두근 쿠키 오억 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할 줄 몰랐네요. 맞습니다. 제가 부호왕 아리아드네입니다. 네가 부호왕이야?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네. 당신의 정체는 아란데일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 파론 아란데일의 여덟 번째 손자 율리어스 아란데일이에요. 율리어스 아란데일이야?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십 아란데일의 전설을 이용해 일곱 대부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노아, 사실이냐? 그때 그 아이가? 사실입니다. 카트리 씨,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율리어스, 아니 아리아드네인 걸 아셨죠? 이거. 그건 이건 율리어스의 방에 있던 책이야. 책. 위대한 모험가 노아 행크. 작가의 이름은 그렉 몬톨. 여기서 이름을 따왔지? 이것만이 아니야. 이 성에 남은 율리어스의 흔적에는 당신과의 공통점이 정말 많았어. 그랬습니까? 저도 참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군요. 사진이랑 그림은 전부 처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노아군, 이 계획을 위해 그만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다니 제법인걸? 그래도 카트리 씨에겐 너무나도 간단했군요. 당신처럼 똑똑하고 다정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복수를 꾸미다니. 저도 알아요.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쯤은요. 어머니예요. 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약속? 어머니? 아란데일 가문이 몰락하면서 저와 어머니 둘만 남게 됐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절 보살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어요.
미안하구나, 율리우스. 아무 죄도 없는 네가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너의 세상에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가난해지고 엄마가 병까지 걸리게 돼서 미안하구나. 전 괜찮아요, 엄마. 그러니까 빨리 나아야 돼요. 율리우스, 혼자 남게 되더라도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 엄마, 약속 드릴게요. 난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그놈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걸 전부 되찾아오고 말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녀석들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 반드시 꼭 복수할게요, 엄마. 율리우스, 그건... 엄마! 율리우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시다가 결국 병으로 쓰러지셨죠. 어머니와 영영 이별하게 된 게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 12살 때 엄마가 죽었답니다. 전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우리를 이꼴로 만든 놈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정말 복수를 원하셨을까? 맨날 뭐 이런 말이야. 맨날 뭐. 네? 맨날 복수를 원하셨을까? 맨날 복수를 원했냐고. 맨날 이렇게 말하셨네. 이야기 도중에 미안하네만 노아 몬톨, 아니 율리우스 아란딜, 네 놈을 체포하겠다. 아니 이제 경관님 왜 그래? 어제 얘기 할 말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일곱 대부분들이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일 줄이야. 아니, 이게 건강 미쳤어? 저 왜 그래? 아스퍼로 경감님, 기다려주세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라고? 뭐라고? 애초에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을 정말 빼앗기긴 한 걸까요? 뭐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반짝이는 건 모두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카트리, 넌 바보냐? 카트리, 당신 말대로야. 10년 전 아란데일 씨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토지를 압수당해서 이미 토지의 권리를 잃은 상태였어. 권리 잃었다고? 뭐라고? 바로 나란데일은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했지. 그는 그걸 숨기고 소유권을 주장해 일곱 명에게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앗으려 했어. 그러다 쓰러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지. 그럼 다이아몬드 광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저 일곱 명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앗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약탈하려 한 건 오히려 아란데일 씨였어. 아란데일이 약탈하려고 한 거였어? 네? 역시 생각대로야. 조사 의뢰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딱히 당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야. 자료 수집은 사건 해결을 위한 지름길인걸. 알고 말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반짝이는 건 모두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일곱 대부호에게는 죄가 없어요. 뭐라고? 그럼 노아는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되는군.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하지만 난 어머니한테... 물론 이 사실은 당신의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엄마도 알고 있었다고? 네? 노아군, 어머님은 왜 노아군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노아군은 복수할 대상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어. 맞지? 어머니께선 노아군이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복수라는 목표를 주신 거야. 야, 그래서 복수라는 목표 줘가지고 결국에 경찰서 가는데? 언젠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거라고 믿으셨지. 네? 잘 들으렴 열리어스. 네 길을 굳세게 걸어나가려무나. 굳세게 걸어나가다 보면 분명 빛이 보일 거야. 엄마, 나 그놈들에게 꼭 복수할게요. 반드시 약속할게요. 그래 율리어스. 하지만 그러려면 넌 그 사람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 돼야 한단다. 될 거야. 그 녀석들만큼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꼭. 율리어스, 율리어스, 굳세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들이 있는 곳까지 반드시 네 힘으로. 그래서 내게 그런 말씀을.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범죄에 손을 대고 말았어. 내가 왜 이런 짓을. 노아군, 어머니가 바란 대로 굳세게 살아왔어. 어머니가 노아군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야. 마음 아파하지 마. 엄마, 죄송해요. 엄마의 마음을 저는. 노아군, 일곱 대부호 분들도 무죄였으니 겸사겸사 노아군도 무죄로 해줄게. 네? 네? 카트리,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녀석은 일곱 대부호 분들을 협박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히려 했네.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무죄가 될 리 있나? 아스파로 경감님, 이걸 보세요. 응? 어? 뭐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말이야, 계속해서 널 찾아다니고 있었단다. 네? 우린 원래 옛날부터 아란데일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것도 아란데일 씨 덕분이었지. 그는 자신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게 되면 빚을 갚는 것만으로 돈이 전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일부러 포기한 다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이 다이아몬드는 런던의 희망이라고.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그 다이아몬드를 쓰는 것보다는 자네들이 런던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말이야. 하지만 아렌달 씨는 소유권을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어. 그건 우리 일곱 명이 꾸며서 한 짓이라네. 그 자금이 없으면 아란데일 가문은 끝이었으니까. 그를 구할 마음으로 난 아란데일을 대신해 그에게 다이아몬드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려 했었지.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 그러나 힘이 부족했네. 미안하네. 아란데일에 대한 가십을 퍼뜨린 건 바로 나다. 아란데일이 몰락한 가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싫었거든. 아란데일 씨를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뜬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했지. 이제 알겠니?
모두들 너의 할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했단다.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들 모두는 이 게임의 주모자가 율리어스란 걸 짐작하고 여기로 찾아왔어. 설마 네가 율리어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단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율리어스? 다시 시작하자꾸나. 그래, 네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러길 바라실게다. 여러분, 네, 일어서렴. 이제 보니 예전 모습이 남아 있구만. 그러게, 지금까지 왜 널 알아보지 못했지? 자, 이래도 체포하실 건가요?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요. 알았네. 잠깐. 왜 또 오는 거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카트리, 응? 오늘 있었던 일은 너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 댕댕이가 인정했어. 설마 이야기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죠. 이렇게 부왕 아리아드네 일곱 대부에게 복사령의 목적을 다 수수께끼 게임은 끝났습니다. 노아군은 율리어스 아란데이라니 노아 몬틀로서 제 조스 노드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네이튼 탐정 사무소는 앞으로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가 힘을 합쳐 런던인 수수께끼 풀어나갈 것입니다. 끝이야? 아... 이거 다음에 볼게 만약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금요일은 금요일날은 신작 로시크래프트 월드 그 전까지는 뭐 다른 게임 하겠지 그냥. 로시크래프트 요시 그란도 시즌 오픈. 여기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6시 레벨 5. 치니아는 타고 아키 선생님께 이 작품을 바칩니다. 타고 아키 선생님께 이 작품을 바친다고? 왜? 우와! 카크리 씨, 보세요. 눈이 와요. 레이튼 탐정 사무소를 연지도 한 달.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빠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네. 사라진 레이튼 교수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나? 아빠의 성격을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수수께끼에 빠져 있을 것 같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반드시 아빠를 찾아낼 거야. 그런데 카트리의 효성이 이렇게 지극할 줄이야.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아빠가 낸 수수께끼에 답을 꼭 말해주고 싶거든. 네? 수수께끼요? 에? 어떤 수수께끼 말이야? 수수께끼, 네가 만약 내 딸이 아니라면 너는 과연 누구일까? 축하합니다. 모든 에피소드 끌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수께끼. 아 그래. 비밀모드 카트리의 도전장에 보호왕의 시련을 건져낸 자의 방이 추가됐습니다. 스페셜 수수께끼.